겨울철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혈관도 지키고 노화도 늦출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혈관 건강이 망가지기 전에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외출 시에는 따뜻한 옷과 목도리, 모자 등을 착용해서 체온을 잘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탈수를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의외로 겨울에 탈수증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탈수증이 생기면 몸이 쉽게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요. 혈전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맞아요. 여름에는 덥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겨울엔 상대적으로 적게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우리 이주아 씨 말씀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겨울에 수분 섭취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겨울에는 온도와 습도가 낮다 보니까 여름철만큼 갈증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여름철보다 탈수의 진행 속도가 느려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증상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땀을 적게 배출하는 이 겨울철에도 입김과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손실되는 수분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네. 입김과 피부를 통해서 손실되는 수분 양만 하루에 약 700ml에 달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소변량까지 합치면은 겨울에 도 매일 약 2리터 정도의 수분이 손실되는 셈이죠. 네, 문제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 무심코 방치하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럼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체내 수분량의 4%만 줄어도 근육에 피로감이 생기고 또 12%가 줄어들면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 20%가 줄어들게 되면 의식을 상실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탈수가 생기면 사망 위험이 최대 60%까지 증가하는데 특히 여성과 과체중인 사람이 탈수로 인한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을 자주 안 마시면 피부 노화도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가 몸에 잘 축적이 돼서 혈관은 물론이고 피부 노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네. 수분 부족으로 인한 세포 손상이 세포 노화까지 촉진하게 되는데요. 결국 수분 부족은 몸을 안팎으로 이 노화가 빨라지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자기 관리의 끝판왕 이주아 씨는 수분 섭취 굉장히 잘하고 계실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말해서 뭐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커피나 탄산 음료 같은 걸 좀 피하는 것도 수분 보충하는 거에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물 대신 커피나 탄산 음료는요,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이주아 씨처럼 물을 수시로 마셔서 체내에 수분량을 적절히 유지하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온 유지와 체내 독소 배출도 원활해져서 겨울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